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인들 중에 눈침침한 분들 참 많으신데요. 눈침침함은 사실 당뇨 때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눈침침함은 노안, 스마트폰 과다 사용, 수면 부족, 그리고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서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내 증상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13개의 문항이고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중지하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1.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힌다. 2. 망막에 출혈이 생겨 시력이 떨어진다. 3. 최근 눈을 자주 비빈다. 4. 햇빛에 눈이 시리다는 느낌이 종종 든다. 5. 시력이 떨어진 듯하다. 6.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 적이 있다. 7. 가까운 물체를 보거나 책을 볼 때 뿌옇다. 8.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해도 선명하지가 않다. 9. 눈이 침침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 10. 눈이 쉽게 피로하고 잠이 빨리 온다. 11.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화면을 오래 보기가 힘들다. 12. 핸드폰 글자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13. 밤에 운전하기가 어려워졌다. 13개 항목을 모두 불러드렸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총 몇 개 해당되셨나요? 만약에 4개 이하라고 하면 그냥 가벼운 눈 증상일 수 있고요. 만약 5개 이상 그리고 8개 이하라고 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개 이상이라고 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을 적극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